KC 인증, 전자파 인증을 받았습니다. 동물부화 사용용 히터, XX3 모델, 병아리 욕축이, 맥추리 욕축이, 앵무새 욕축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XX1 모델입니다. 빅사이즈 욕축이로 사이즈가 가장 큽니다. 앞에 문이 열리기 때문에 동물들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지금 보시는 제품은 XX3 모델입니다. 현재 병아리 3마리와 미니 메추리를 1마리 같이 욕축 중입니다. 온도를 설정해 주세요. 설정하신 온도가 되면 자동으로 온오프 됩니다.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는 사육장 안에 넣어주세요. 100% 투명한 제품이기 때문에 안에서 생활하는 동물을 관찰하기 쉽습니다. XX1, XX2, XX3 모델이 있습니다. 현재는 XX1과 XX3만 촬영했습니다. 저희는 집중형 습한 램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램프가 내리쬐는 그 밑에는 온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어미 품속에서 자연적으로 부화가 되는 병아리 메추리들은 추울 때는 엄마 날개 밑으로 찾아갑니다. 육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뜻한 온도를 스스로 찾아다니기 때문에 더우면은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부화기가 아니기 때문에 사육장 전체가 더우면 안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육장 안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동물의 안전을 고려해서 뜨거운 발열 램프는 뚜껑 위에 장착을 했습니다. 병아리 메추리 앵무새들은 날개짓을 하면서 위로 점프하는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